안녕하세요, 떡볶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한 메뉴판을 보았는데요. 바로 와플 전문점의 메뉴판입니다. 이 집은 카페인 중독이라는 커피와 와플 전문 프랜차이즈인데 사이드 메뉴로 떡볶이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3가지 종류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치킨 전문점이나 핫도그 전문점 등 여기저기서 주객이 전도된 떡볶이를 신메뉴로 출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치킨이나 핫도그는 떡볶이랑 워낙 잘 어울리는 메뉴라서 그렇다 치지만 와플과 떡볶이 조합은 꽤나 생소하고 상상이 안 가는 조합이라서 너무 궁금한 마음 바로 찾아와 봤어요. 메뉴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종류의 와플과 커피가 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뚱카롱, 케이크 등 다양한 디저트도 볼 수 있습니다. 떡볶이 종류에는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매콤 까르보 떡볶이까지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방문한 매장은 짜장 떡볶이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는 국물 떡볶이 달콤맛과 매콤 까르보 떡볶이를 한 개씩 주문했고 와플과의 궁합도 궁금해서 기본 생크림 와플과 로투스 와플, 커피까지 같이 주문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떡볶이가 그냥 떡볶이가 아니라 컵볶이잖아요. 그래서 떡볶이를 이렇게 커피 용기에 담아서 포장해 주 시더라고요. 왠지 떡볶이를 샀지만 커피를 들고 있는 기분이라서 살짝 묘했고 나름 신선하고 귀여웠어요. 그리고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보기 좋게 세팅하기 위해 포장지를 뜯고 있는데 떡볶이 양을 보고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떡볶이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 급하게 영수증을 확인했는데 떡볶이 한 컵당 가격이 4,500원이더라고요. 양만 봤을 때는 한 2-3천원 돈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비싸고 양이 적어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리뷰를 위해 음식들이 잘 보이도록 그릇에 옮겨 담아줬고요. 그럼 바로 국물 떡볶이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떡볶이에는 밀떡, 어묵, 소시지, 메추리알, 그리고 치즈 아주 약간 이렇게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컵에 담겨있을 때보다 그릇에 옮기고 보니 체감상 양이 더 많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각 재료를 하나씩 세워봤는데 한입 크기의 밀떡은 15개, 어묵 3개, 소시지 5개, 메추리알 2개까지로 전체 양은 딱 평균적인 1인분 정도 되는 양이라고 파악됐습니다. 아무래도 컵에 들어있으니까 양이 더 적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떡볶이도 한입 먹어봤는데요. 먹자마자 냄새부터 맛까지 익숙한 떡볶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편의점 떡볶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편의점 떡볶이 전자레인지에 조리하고 나면 풍기는 그 특유의 냄새 아시나요? 이 떡볶이에서도 익숙한 그 냄새가 느껴지더라고요. 양념맛 역시 톡 쏘는 단맛과 자극적인 감칠맛이 도드라지는 편인데 역시나 편의점 떡볶이스러운 인스턴트 맛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대충 어떤 느낌의 떡볶이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밀떡은 단단 쫄깃한 식감이고 양념은 잘 배어있어서 떡만 먹어도 간이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또 소시지는 정말 누가 먹어도 아, 이 맛이야? 할 수 있는 딱 근본적인 비엔나 맛이라서 아이들이 좋아할 맛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묵은 약간의 비린맛이 있어서 저는 잘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떡볶이가 맛있나요? 맛없나요?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편의점 떡볶이 같은 인스턴트 떡볶이 맛을 부러워하는 편이라서 제 입맛에는 잘 맞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편의점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잘 즐겨 드시는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떡볶이입니다. 그리고 이 떡볶이에는 소시지도 5개나 들어있고 메추리알도 있어서 편의점보다는 전체적인 퀄리티가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가성비가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드는 편이라서 저라면 여기서 이 떡볶이를 먹을 바에는 CU에서 자이언트 떡볶이를 사 먹을 것 같다는 떡볶이! 다음으로는 매콤 까르보 컵 떡볶이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기본 구성과 양은 앞서 먹었던 국물 떡볶이와 동일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국물부터 한입 먹어봤는데 이 떡볶이는 진짜 역대급으로 먹어본 적 없는 생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떡볶이 국물을 보시면 농도 자체가 걸쭉함을 넘어서 찐득한 수준인데 그래서인지 제가 떡볶이 국물을 퍼먹은 느낌이 아니라 마치 치킨 양념 소스라든지 피자 디핑 소스 같은 소스류를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간도 세고 맛 자체 역시 자극적이라서 더더욱 떡볶이 양념보다는 어떠한 소스를 먹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인 맛은 인스턴트 크림스프에 약간의 매콤함이 더해진 맛으로 누구나 어디서든 한 번쯤 먹어본 적 있는 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크림스프 맛이 제 입맛에는 더 익숙해서인지 앞서 먹었던 국물 떡볶이보다는 이 까르보 떡볶이가 입맛에 더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걸쭉한 양념과 진한 크림 냄새 덕분에 소시지와 어묵의 인공적인 냄새가 잡혀서 한결 먹기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반대로 단맛 강한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저희 PD님은 국물 떡볶이가 더 맛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게 리뷰를 참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떡볶이와 와플의 조합을 위해 와플부터 먹어봤는데요. 와, 역시 이 집이 와플 전문점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짜 크림이 너무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크림의 중간 맛이랄까? 크림의 제형 자체는 단단한 크림인데 입안에 들어가면 정말 사르르 녹아 없어진다는 표현이 찰떡입니다. 제가 이 리뷰를 하기 전에 왜 와플집에서 떡볶이를 팔
할까 하고 고민했을 때 와플 먹다가 느끼할 때 떡볶이를 조합해서 먹어라 이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크림이 또 느끼하질 않아서 떡볶이가 땡기질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오늘의 메인은 떡볶이와 와플의 조합이기 때문에 와플 한 입 먹고 떡볶이도 한 입 먹어봤는데요. 이게 와플 단맛이 강해버리니까 떡볶이의 단맛은 아예 묻혔습니다. 그래서 떡볶이의 짠맛만 느껴지는데 영락 없는 단짠 조합입니다. 사실 막 이 두 조합이 진짜 찰떡이다 너무 맛있다 이건 아니지만 막 괴식 조합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떡볶이에 톡쏘나 도드라지는 단맛을 부르했는데 와플로 단맛이 묻히니까 오히려 떡볶이만 먹었을 때보다 더 먹을만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매콤 가루부 떡볶이 역시 짠맛이 강해서 와플과 단짠 조합을 이루긴 하는데 와플도 떡볶이도 느끼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느끼한 것보다는 조합 자체만으로는 국물 떡볶이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단맛에 짠맛이 들어오니까 달았던 입안이 확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와플과의 꿀조합은 떡볶이가 아니라 커피라는 거 참고해주세요. 피디님 와플이랑 떡볶이 한번 먹어봐요.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조합인데요. 저도예요. 어때 와플 어때? 와플 맛있죠. 와플 진짜 맛있지. 아니 떡볶이 먹어보라고요. 와플 그만 먹고. 와플 먹고? 떡볶이 한 입. 어때요? 극강의 단짠. 맞아. 근데 이상하게 맛없지가 않네요. 그래 맛없진 않아. 근데 나는 같이 먹고 싶지도 않았어.